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한가한데 이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이제 바쁜 거죠. 눈썹이 그냥 휘날리도록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7시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와갖고 예약도 안 됐던 거예요. 근처에 아파트인데 여기 페인트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 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저기 차가 한 대 서 있네요. 팔레트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작업을 들어오면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원하는 위치에 놔드려야 되겠죠.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신속하게 하라 그래서 서두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전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세 팔레트만 내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한 대가 더 있답니다. 작업 여건은 좋죠.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뭐 자동차가 다니는 길도 아니니까요. 지금 밖에 차가 한 대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를 내리고 있죠. 뭐 작업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세 팔레트, 합이 여섯 팔레트죠.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 하차하는데 뭐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진 않죠? 이제 하차를 다 무사히 마쳤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발할 때가 6시 40분 정도 됐고 지금 끝나고 가는 시간이 7시 11분 정도 됐네요. 다시 사무실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두 번째 호출을 받고 두 번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중간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은 이제 또 다른 지게차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다른 사무실로 지게차를 수비하면서 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런히 가서 일을 끝나고 나서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번째 현장으로 또 바람처럼 또 날려가고 있죠. 이번에 가는 현장은 원래 그 새로 신축을 한 곳인데 큰 현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주 가긴 했어요. 현장이라는 게 신축을 하게 되면은 큰 현장이나 작은 현장이나 공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 일하는 횟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신 이제 일하는 양은 적죠. 횟수는 비슷하고 양은 적기 때문에 아주 좋은 케이스죠. 한번 가서 뭐 한 대 내리는 거나 두 대 내리는 거나 요금은 같은데 한 대 내리고 요금을 받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따지고 보면요. 자, 이제 두 번째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하게 또 타일 몇 바르트 밖에 없네요. 타일 네 바르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순식간에 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차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행주 삼성 쪽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가까운데 고양시에서 이제 외곽 쪽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요거 하차해 놓고 가야 될 곳이 반대쪽이에요. 그냥 부지런히 달려가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지금 다른 차를 보낼 데가 없네요. 오늘따라 모든 지게차가 이 시간에 풀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다른 지게차를 보내주고 싶어도 지게차가 없을 때가 그때가 어느 때나 바로 이 오전 시간, 이 시간 7시, 8시 뭐 이런 시간대는 다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전화한 데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기존 거래처가 우선순위이긴 한데 뭐 그것도 이제 기존 거래처고 다 거래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내려놓고 또 이제 지금 8시 4분 정도 됐죠. 또다시 눈썹이 빠지도록 세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슨 일이 대기하고 있냐면은 콘테이너를 상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콘테이너 얼른 상차해주고 다시 또 네 번째 현장이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얼른 콘테이너 상차해주고 또 네 번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 20분 만에 이제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진짜 풀악셀 치고 왔는데 뭐 지게차가 빨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분들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거의 한 4, 50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콘테이너 하나인 줄 알았더니 현재 두 개나 되네요. 그래 두 개라도 뭐 이까지 그럼 금방 실어버리죠. 이거 한 몇 년 전에 제가 다 여기 하차해 놓은 건데 지금 이제 다 가지고 가시는 중이죠. 제가 들고 좀 넓은 곳으로 갖고 나오면은 화물차가 후진해 주죠. 이렇게 상차를 해버리면은 한 대 상차하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간단하죠. 뭐 두 개 상차해 줘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 약한 곳이 9시 반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죠. 여기서 이렇게 빨리 안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콘테이너 상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36 콘테이너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제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무게죠. 근데 이제 안에 물건이 들었다면 또 이제 그 얘기는 달라지죠. 36 콘테이너 빈통일 때는 제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콘테이너 상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해봤자 1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갖고 나오면서 들고 있으면은 화물차가 후진해 주죠. 실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쪽에 또 있대네요. 아, 물론 뒤에 제가 내려놓은 기억이 있는데 여기도 또 콘테이너가 두 개나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판단이 쓰죠. 요거 두 개하고 아까보다는 이제 좀 난코스죠. 땅도 좀 비포장이고 흙으로 된 곳은 아무래도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경사도 많이 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테이너보다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저거 먼저 실어줘야 돼요. 이거 일이 갑자기 확 늘어난 느낌이죠. 요거 놓을 때 그때 지게차 막 빠질라 그래갖고 좀 고생한 기억이 살짝 나네요. 몇 년 됐는지 모르지만 한 3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갖다 놓죠. 자, 이제 사이사이 장염을 피해서 화장실 갖고 나와갖고 먼저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지게빨 구멍이 잘 돼 있어갖고 그렇게 뭐 불편하진 않네요. 간단히 실어주고 이제 콘테이너 두 개 실어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네 번째 현장까지는요. 그럼 뭐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괜히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뒤쪽에 장애물이 있어갖고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을 것인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 다음에 화물차와 상의를 해갖고선 제가 여기서 이제 돌려 있으면은 화물차가 이제 또 다시 후진으로 들어올 거예요. 역시 아까 같은 방법인데 여기가 조금 난코스인 게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지게차를 이제 잘 위치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콘테이너는 아까 것과 틀리게 물건이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좀 많이 차이 나고 또 요거를 내려놓고
지게발을 빨 때 좌우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콘테이너가 딸려 나옵니다. 그리고 요 화물차 같은 경우 지금 적재함 문짝 위에다가 지금 콘테이너 얹고 있죠. 여기에 이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땅이 경사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상차해봤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죠. 지금 요거 3개 하고 화장실까지 상차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콘테이너를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 땅은 조금 더 위험해요. 더 많이 물르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동영상 이거 편집하는 중에 지금 예약해둔 곳에 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 갔다 와갖고 다시 또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은 계속 이어지지만 저는 요거 잠깐 나갔다 오는 거예요. 짠!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오전 내내 일하고선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점심 먹고 들어갔고 이제 동영상 편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콘테이너 상차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제가 이 흙이 있는 곳이 아니고 단단한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콘테이너가 약간 무거워갖고 조금 헤매고 있죠. 땅이 저쪽 앞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듭니다. 지금 이 콘테이너가 유달리 마지막 콘테이너가 무겁네요. 요거 하나만 실으면은 세 번째 작업까지 끝나는 거죠. 콘테이너 하나 실어 왔는지 알았더니 네 개나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얼른 해놓고 이제 마지막 예약해놓은 곳 9시 반까지니까 아직 시간은 뭐 널널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콘테이너 상차 끝입니다. 이제 콘테이너 실을 때도 보면은 이 화물차 사장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갖고선 콘테이너 이렇게 쫙 싣고 가시는데 이제 이 사장님은 줄자로 앞뒤를 지금 다 줄자로 재고 계시거든요. 아주 꼼꼼하신 분이죠. 정확하게 싣고 있습니다. 줄자로 재서 싣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 정성인지도 모르죠. 줄자로 했으니 정확하게 센터에 실렸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조금 더 나와갖고 여기는 또 살짝 밀어주고 있죠.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콘테이너 상차 끝. 이제는 돈을 받고 결제 요금을 받아야죠. 일 끝났으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소로 달려갑니다. 눈썹이 또 휘날리도록 달려가고 있어요. 자, 지금 예약된 곳 가는 곳은 이제 커피랑 두유 같은 거 유통하는 그 회사거든요. 공적기업이라 그러죠. 가서 이제 원두커피 몇 자루 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또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9시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3탕 끝나고 이제 네 번째 하러 가고 있어요. 이게 동영상하고는 틀리게 지금 엄청 제가 이날 바빴습니다. 정신 없었어요. 전화가 여러 통이 와갖고선 운전하랴, 일하랴, 또 전화 받으랴, 전화 받아서 또 다른 지게차 수비해서 또 그 지게차 보내주랴. 굉장히 바빴습니다. 눈알이 핑글핑글 돌 정도로 굉장히 바빴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 그 예약된 마지막 작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단이 쌓여 있어갖고 거기서는 이제 이걸 꺼낼 수가 없었고 밖에다 꺼내놓고 다시 한번 이제 매달아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여기도 뭐 한 8자루 정도 되려나. 이것도 실어
버릇하면 또 금방 실어버리죠. 자, 이제 또 처음 하나 실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두커피입니다. 이제 요거 끝나고는 이제 일이 하나도 예약된 게 없고 전화 오는 것도 없고 이제 평온해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신없었어요. 제가요 일은 해야지, 지게차는 없지, 또 먼 거리에 있지. 그래갖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근처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리면서 일은 많이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시간에 이 정도면 요즘 같은 때는 많이 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일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오전에 일 못 해놓으면은 오후에는 그냥 손가락 빨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소식 듣기로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 48시간 후부터 완전 셧다운 들어간다고 하네요. 한 4주 정도 가게고 뭐 대중교통이고 식당이고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 이제 불필요한 이동을 안 하고 이 생필품 파는 거, 그 슈퍼 같은 곳만 문을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사재기를 못하도록 1인당 모든 아이템이든지 2개 이상 구입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건 정확한 소식입니다. 그래도 일단 사재기만 없어도 어떻게 버텨나가는데, 이 사재기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멘붕 와버립니다. 우리도 초창기 때 그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갖고 막 마스크들 그 중간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재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마스크 사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마스크 그렇게 주고도 못 사갖고 날렸죠. 이제 조금 마스크 수급 상태가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 예전에 비하면은 마스크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동영상 편집 끝나고 나면은 마스크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 뉴질랜드에다 마스크를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마스크 사기도 힘들다네요. 우리는 뭐 돈만 있으면 마스크야 뭐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비싸니까 좀 가슴이 아파서 그렇지. 제가 2월 달에 마스크 산 거 보니까 KF94였는데 50장에 2만원인가 줬어요. 그러니 뭐 지금은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지금 공적 마스크가 그 약국에서 파는 게 한 장에 1,500원이잖아요. 저는 이제 마스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1,500원이면은 50장이면은 얼마입니까? 벌써 75,000원이죠? 진짜 마스크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공적 마스크도 한 그 2월 달에 산 것보다 약 5배 이상 오른 거라고 보면 될까요? 한 5배 정도 오른 거죠? 5배나 한 4배 정도 올랐나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 좀 한 500장, 1000장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거랬는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연예인 마스크라 그래갖고 겉에는 천으로 돼 있고 안에 그 필터만 갈아 끼는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지금 파는 곳이 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편집 끝나고 그거 먼저 좀 사서 준비해 놨다가 이 해외 배송이 원활하게 되면은 뉴질랜드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정말 세계가 난립니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은데 이게 언제나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대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 어떤 통제가 없는데도 뭐 사재기 같은 게 일어나진 않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막 휴지도 없다 그러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제 친구도 뉴욕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재기가 엄청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때문에 좀 멘붕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나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래요. 이 마스크가 정말 굉장히 많은 그 방어와 그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막아주는 것 같은데 그 외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손만 잘 씻어도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감염 상태가요. 자, 오늘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지금 이제 9시 50분이네요. 사무실 들어가면 10시쯤 되겠습니다. 7시 조금 안 돼서 나가갖고 지금 아주 정신없이 다니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한가해져 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또 이제 오후 퇴근 시간까지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가던 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문만 열어놓고 있어요. 문 열어놓고 있다가 퇴근하고 매출이 제로인 날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도 점심시간 때 밖에 안 나가고 그냥 편의점까지만 가서 얼렁 도시락 하나 사다가 사무실에서 혼자 먹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유별나죠? 그러나 저는 이제 마스크는 초창기부터 계속 껴왔고 손소독제도 뭐 차, 지게차, 사무실 집 몇 개 갖다 놓고선 아주 쉴 틈 없이 손소독하고 살고 있어요. 모두 다 이렇게 다 각자가 철저히 그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뭐 나는 괜찮겠지 그랬다가는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거든요. 이게 나만 아프면 괜찮은데 민폐가 돼버리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그 방지를 해야 됩니다. 아주 과하도록. 제가 안전을 주장할 때는 아주 과하게 안전을 지키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아주 넘치도록 이 코로나에도 대비를 해주세요. 마스크 꼭들 하고 다니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오다가도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마스크 썼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안 쓰고 다니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 안 쓰고 다니시냐고 물어보면은 답답하다는 게 이유가 제일 많으신데 답답한 게 이거 병 걸려갖고 딴 사람한테 옮겨주는 것만 하겠습니까? 좀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좀 꼭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